속보입니다. 2호 태풍 나루로 인하여 일본 오키나와가 초비상사태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오키나와 본섬 앞바다까지 북상을 한 상황입니다. 6월 1일 오전에 오키나와 남서쪽 약 350km 부근 해상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 미야코지마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 이 천천히 북상을 하고 있으며 오키나와 본섬에는 내일 2일에 거의 근접할 예정인데 문제는 이 2호 태풍 마하루가 움직임이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이 오키나와에서는 이 폭우나 폭풍에 의한 영향을 오랫동안 지속되어 받을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윈디를 보겠습니다. 미국 기상청 GFS를 살펴보면 6월 9일 금요일에 3호 태풍 구철이 이 베트남과 필리핀 사이의 해상에서 발생하는 것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중기예보센터를 살펴보면 유럽중기예보센터는 베트남 다낭 쪽에서 3호 태풍 구철이 발생하는 것을 예측을 하고 있고 4호 태풍 탈림은 현재 발생하지 않는 걸로 현재까지는 예측이 없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호 태풍 탈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유럽과 미국 기상청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걸로 지금 현재 다시 수정이 된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일기도를 보겠습니다. 6월 1일 오전 9시 일기도를 보시면 지금 북쪽에 이 기압골이 보이고 이 일본 해상의 이 고기압이 서로 부딪혀서 이 정체전선이 만들어졌고요. 2호 태풍 이 마하루와 정체전선이 거의 이 영향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로 인해서 일본에 많은 폭우가 내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뜻한 2호 태풍 마하루의 수증기가 이 정체전선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면서 그러니까 그 마치 공중급유를 해주는 것식으로 이 비행기가 있으면은 하늘에서 공중급유를 이 2호 태풍 마하루가 이 정체전선의 이 비행기에다가 이 공중급유를 해주면서 이 정체전선이 그거에 따라서 힘을 받아서 굉장히 강력한 폭우를 일본 전역에 뿌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